상의무입니다. 한겨울에 드실 수 있는 잔치국수인데요. 따뜻한 장국수입니다. 물을 지금 제가 한 1.2L 정도 넣었거든요. 다시마 작은 거, 여기에 손바닥만한 두 개 합치면 손바닥 하나만한 다시마를 넣고요. 멜치 육수 낼 걸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한 주먹을 넣습니다. 멜치가 오래돼서 좀 누렇게 됐지만 맛있게 끓이면 괜찮거든요. 장국수이기 때문에 오늘은 국간장을 쓰는데요. 국간장 한 두 스푼을 미리 넣습니다. 이렇게 육수를 끓일 때 이렇게 간장 이런 것도 넣으면은 멜치의 비린맛 같은 거 좀 집에 좀 덜 나고 좀 괜찮거든요. 푹 끓이는데요. 약한 불로 해서 한 10분 푹 끓이면 됩니다. 멜치 육수가 끓고 있는 동안에 들어갈 걸 좀 준비할게요. 전 집에 이제 무가 있어서 무를 준비하는데요. 시금치 있으시면 시금치 마지막에 한 줌 띄워주시면 시금치의 단맛도 나고 맛있는데요. 오늘 저는 무를 넣고 장국수를 끓이겠습니다. 150g 정도 되는데요. 얼마 안 돼요. 한 100g도 안 되는 작은 양입니다. 채를 쳐볼게요. 자, 이렇게 채를 써시면 좋은데 혹시 초보분들이나 좀 채 썰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채 써는 것도 괜찮습니다. 대파 조금만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 국수의 맛은 육수가 좌우하거든요. 육수를 진하고 맛있게 끓여놓으면 뭐 들어가는 거는 무엇이든지 다 괜찮습니다. 집에 있는 야채들 혹시 남는 거 있으시면 넣으시면 돼요. 가지도 괜찮고요. 뭐 호박도 괜찮고. 이제 어른이 드시는 거는 청양고추 작은 거 두 개 넣겠습니다. 이게 겨울에는 청양고추가 별로 그렇게 맵지가 않습니다. 또 끓이면 매운맛도 감소되고요. 보시고 이제 저절하시면 돼요. 혹시 여름에 냉동실에 얼려놨던 고추 쓰시면 좀 쓰시면 돼요. 이거는 무에 달려있던 청인데요. 없으시면 안 쓰시면 되고 있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. 소면을 준비했는데요. 이거는 300g짜리입니다. 한 어른 기준으로 한 2인분 정도 돼요. 면을 삶으실 때요. 콜라병 뚜껑 정도의 그 넓이가 되면 스파게티든 면이든 거의 1인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10분쯤 끓여서요. 물은 좀 줄었습니다. 이제 건져내겠습니다. 육수는요. 이렇게 조금 바닥이 비칠 정도로 맑은 게 좋아요. 물을 넣는데요. 조금 끓여줘야 돼요. 다른 거는 넣자마자 드시면 되는데요. 무만 좀 넣고 일단 끓여주겠습니다. 무를 드시기 좋을 정도로만 내 입에 맞춰서 익히시면 돼요. 살짝 익는 거 좋아하시면 살짝 끓이셔도 되고요. 육수를 끓이는 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물이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요. 물은 중간에 얼마든지 조금씩 더 추가하셔도 돼요. 이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 저는 1L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1L가 부족해서 조금 더 넣었고요. 더 팔팔 끓인 다음에 불을 끄시면 돼요. 여기다가 마저 간을 좀 하겠습니다. 간장 두 스푼 들어갔기 때문에 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여기다가 멸치 액젓을 좀 넣겠습니다. 멸치 액젓을 간을 한번 보면 돼요. 아주 딱 맞춰야 됩니다. 싱겁게 하면 안 되고요. 간을 국수가 들어가면 이게 두 배로 싱거워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조금 더 넣겠습니다. 지금 그냥 이렇게 반 정도 더 넣겠습니다. 아까 썰어놨던 초록 부분을 다 넣고요. 이런 거는 살짝만 끓여서 참기름을 한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이러면 국물에 참기름 향이 싹 나거든요. 자, 저는 1인분만 삶아보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요. 울렁해지면서 내려가잖아요. 면 이렇게 내려가면요. 지금부터 저어주시면 됩니다. 중간에 물을 붓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진 않는데요. 보면서 색이 변하는 걸 따라서 틀려지거든요. 이렇게 한 2, 3분 정도 끓으면요. 이렇게 들어 올리면 면이 투명해집니다. 그러면 다 된 거거든요. 이렇게요. 딱 들고 보면은 처음엔 안 투명하다가요. 금방 한 몇 초 지나면 전체적으로 투명해지거든요. 그럼 여기 다 된 거고요. 또 초보분들은 컵에다 물을 이렇게 담가서 얹어보시면 이렇게 투명해졌습니다. 이러면 다 된 거예요. 불 끄면 돼요. 됐습니다. 한 1, 2인분 정도는 이런 식으로 씻으면 돼요.
쉽게 드실 때는 들어보시면 돼요. 국수를 꼭 이렇게 틀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저는 국수 트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.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서 먹습니다. 그러면 무를 넣은 무장국수가 되겠네요. 자, 무장국수입니다. 자, 국물이 한 1리터니까 한 3인분 정도는 넣을 것 같습니다. 김치하고 드시면 되거든요. 근데 손님상에 낼 때는 김치를요 이렇게 좀 씻어서 이렇게 담아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겨울에 드실 수 있는 따뜻한 온면입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습니다.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. Thank you.